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NCT의 재현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이죠. 저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. 학교 다닐 때 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투표해서 했던 그 앙케이트였던 것 같은데. 아, 가장 잘생긴 사람 16표 받았고요. 가장 매력 있는 사람 5표 받았고요. 가장 옷 잘 입는 사람 5표로 이렇게 세 가지에서 1등을 했네요. 제가 진짜 데뷔 이후에 아직도 어려워하는 게 셀카거든요. 드릴 조언이 없으면 발전하도록 할게요. 와, 와, 마크? 비슷비슷하긴 한데,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잘 찍지 않나. 저도 제 손 좋아하는 편인데. 저 원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 쳐가지고, 초등학교 때부터 쭉 쳐서,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. 손가락이 더 길어지나? 아무튼.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, 이 배경이 너무 이뻤어요. 그래서 이 배경으로 뭔가 편집 안 될 만한 거를 해야겠다,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이거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무반주로 체리밤 댄스를 쳤던 그런 장면입니다. 와, 어렵다. 다 잘 나왔는데. 아. 와, 다. 아, 진짜 어려운데? 탑3 안 될까요? 첫 번째, 이거 1등. 포에틱 뷰티라는 걸 찍을 당시였는데, 컨셉도 이렇게 직접 주근깨 같은 것도 처음 찍어보고, 렌즈도 굉장히 색깔이 특이한 렌즈도 껴보고, 의상도 좀 화려한데 약간 몽환적인 그런 컨셉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, 이 사진들이. 그 다음, 이거 제 제일 첫 데뷔 곡인 일곱 번째 감각의 자켓 사진인데요. 이때 힙하면서도 캐주얼한 그런 룩으로 최대한 일곱 번째 감각스럽게 촬영을 해서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아요. 마지막. 사실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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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랑 이 사진인 것 같아요. 좀 굉장히 컨셉추얼한 그런 의상으로, 이게 또 기모 장갑도 한번 껴보고, 머리를 올백으로 쫙 넘겨서 수트에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촬영을 한 사진, 꽤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짤터뷰의 재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